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시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코어 인크리스 넘버 해서 요 리턴 되는 값이 나중에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지워버리죠. 얘는 다시 오고 그러니까 new state, listen state 얘 만나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listen state에서 받는 거 던져주는 거예요. listen state. 그리고 state PID인 경우에는 sender 다음에 PID 얘는 PID가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넣죠. send PID 해서 역시 state라는 메시지를 해서 state를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뭐 별 큰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잡아주고 자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API도 마찬가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listen 하나 구동시켜 줄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listen입니다. def listen 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겠죠. 메시지 받아서 두 만약에 메시지가 얘가 state이면은 이때 뭘 하고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listen 메시지 그리고 여기가 메시지 요건 이렇게 들어와서 될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니죠. 요거는 listen 그냥 listen만 일단 돌려놓겠습니다. 돌려서 if 메시지가 state이면은 그러면은 L 그래서 current state 뭔가 지금 어긋났는데 어디가 어긋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보죠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끝입니다. 리사 이것도 마찬가지 리시버 두 그래서 요만큼 만약에 메시지가 state이면은 메신저라 그럴까요? 이러면 메신저 해보죠. 메신저 그래서 메신저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니까 샌더 그리고 서버 PID 아직 서버 PID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만들 겁니다. 서버 PID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고 그냥 메시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도 보내주죠. 셀프요. 보내주죠.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가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만 리시버 2 하도록 하죠. 그죠? 그럼 되겠네. 그럼 요걸 이만큼 잘라서 얘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요만큼은 밑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면서도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공들어요. 그죠? 메신저를 처음에, 뭘 할 때는, 그냥 필요 없겠네. 지워버리죠. 그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서버 PID, 메신저에다가 PID 하나 해서 되겠네. PID. 서버 PID. 요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밑에 빨간 줄이 하나 있죠. 메시지도 메시지 타입은 state 그러면 receive 메시지가 state인 경우 그죠? 메시지인 경우 receive to state value inspect state label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에러가 떴어요. 무슨 에러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value is unused 되어있네. 이건 unused니까 그렇죠. value 아니라 state 뭐 state로 하든 뭐 value로 하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error 메시지도 다 사라졌고 뭔가가 깔끔해졌어요. 자 어떤 구성인가 좀 볼까요? 대충 얼기설기 만들었습니다. 얼기설기 이전에 없던 코드를 한번 구성을 했어요. 이전에 없던 방식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일단 동작시켜보자. 동작을 IX Max에서 동작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떤 코드인지 정확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alias부터 할까요? alias에서 clock.clock
여러분의 클락의 start initial value를 1로 주죠. 1. 그러면은 이게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작에서 PID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리턴 되겠죠? OK PID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이렇게 받죠. 자, PID 받고 178번이 PID에 들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메신지를 보낼 거예요. 클락 해서 메신저 해서 서브 PID, PID 서브 PID에는 PID를 넣고 그리고 메시지는 틱을 넣어보죠. 틱. 이렇게 되면은 그럼 현재 178번입니다. 얘가 178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178번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를 좀 해놓고 현재 셀프가 몇 번이에요? 셀프 175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클락 프로세서 얘가 돌아가는 것은 175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브 프로세서 이 펑션 있잖아요. run 얘가 돌아가는 것은 178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78번, 175번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틱 보내주는 거예요. 클락 메신저 틱 하니까 이제 178번 얘에게 서버에게 틱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틱은 얘는 리선 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뭘 듣고 있느냐 하니까 틱이나 스테이트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틱이면은 increase 해서 스테이트를 1에서 2로 올려줄 거고. 그죠? 스테이트면은 1을 리턴해서 우리에게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내주냐니까 이 PID는 누구예요? 이 PID는 나죠. 나니까 175번입니다. PID 그럼 175번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T 하면은 nil 아무튼 나타나 맞죠? nil 하고 또 세 번 한 번 더 할까요? 네 번 하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T가 아니라 스테이트를 보내보죠. 스테이트 하면은 이렇게 현재 current state 5 5 뜨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코드를 왜 작성했느냐 하니까 뭐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기본 구성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클락이 얘가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얘가 아니지. 클락 맞군요. 예. 우리가 지금 이 IX 모듈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펑션들은 뭐예요? 메신저라는 펑션하고 그리고 스타트라고 하는 펑션하고 두 개를 불러들였죠. 그죠? 이 펑션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클락 모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API입니다. 그렇죠? 이게 API예요. 자, 그리고 실제 값을 바꾸는 것은 코어에서 진행을 하죠. 얘가 코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뀐 값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고 중간자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서버예요. 서버가 중간입니다. 중간자예요. 중간자.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는 어떻게 되나요? 스테이트는 이 펑션들의 아규먼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new stat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스테이트가 관리되는 것이 프로퍼티나 베리어블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펑션의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가 관리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좀 해서 또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is to generate new state. 그죠? 그리고 서버는 그 스테이트를 관리하고 그리고 코어는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테이트는 state is managed by a functions argument입니다. functions argument. argument rather than property variable 또 뭐 있나요? fields 이런 것들을 통해서 function 스테이트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펑션의 아규먼트를 통해서 관리되고 이 펑션이 어떤 펑션이냐 하니까 서버의 펑션들이에요. 서버 모듈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서버 모듈 서버 모듈의 펑션 런과 리슨 있죠. 이 펑션 서버 모듈의 펑션들을 통해서 스테이트가 뉴 스테이트로 다시 새로운 뉴 스테이트가 또 다른 뉴 스테이트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역할이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역할 분담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이 코드, 여기서 만들어진 코드, 모델 데이터 and behavior, 여기에서 구성한 코드를, 교재에 있는 이 코드를 우리 방식대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죠.